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씨의 이제 딸인 조민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기소 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한 달 정도 전에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격분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왔는데, 이번에 결국 이제 검찰이 조민 씨를 기소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모양입니다. 검찰 내부에는 기소 유예 의견도 제법 많이 대두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좀 흘려가지고 시중 여론을 확인한 바가 있는데, 시중 여론이 워낙 완강하니까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크게 안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은 검찰이 조민 씨를 이제 기소하기로 됐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다 보도가 됐네요.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조국 씨는 좀 많이 격노한 그런 상태지만 검찰은 일단 여론의 폭풍 같은 그런 비난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죠. 검찰이 입시 비리 조국 딸도 기소했는데 공범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조민 씨가 수혜를 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하고도 협의했고 어머니하고도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시도했다.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여기서 또 이제 한 번 정도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리도 다 자식들을 키워가지고 다 입시를 다 그런 관문들을 넘었었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뭐 웬만한 부모 같으면은 그런 사문서나 이런 부분을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입시에 덕을 보거나 그렇게 할 생각을 별로 못하죠. 제가 이제 뭐 조국 씨하고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나지는 않으니까 한 서너 살 정도 아래일 겁니다. 조국 씨가. 또 인연이 고등학교를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옛날엔 다 입시를 안 하고 추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언론상을 통해가지고 보도가 되는 아들과 딸을 그 입시에 그 입학시키기 위해서 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참 조국 사건 때문에 또 공병호 TV를 시작하게 된 거죠. 유튜브 방송을. 예, 어떻든 간에 결국은 이제 기소가 됐는데, 보니까 검찰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민 씨와 공범인 정경심 씨 어머니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히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주도적 역할을 했다. 조민 씨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제 기소 유예를 시켰으면 아마 이제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유튜브 방송이나 그런 공중파 같은 데 가가지고 뭐 검찰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많이 늘어놨겠죠. 법과 원칙에 따라 조민 씨를 기소해서 유무죄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 법원에 이제 맡긴 거죠. 법 쪽에서는 이렇게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조경심 씨가 모두 기소가 됐는데 자녀까지 기소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부담이 너무 컸을 겁니다. 역풍이 그러면 뭐 있는 집 자식한테는 무죄가 되고 과거의 숙명여고나 이런 사건들처럼 최순실 씨 그런 따님 정유라 씨와 같은 그런 경우보다 형평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렇게 아마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역풍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 점을 알았기 때문에 기소 유예를 시키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탐지를 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번에 보니까 뭐 제목들이 정경심 씨 어머니하고 공모한 것은 부산대 의전원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서 최종 합격. 이렇게 표창장을 어떻게 위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딸이나 아들이나 뭐 지금까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참 잘못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 아버지하고 공범은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 참 대한민국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공정한 부분들이 사법고시라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였는데 이제 그런 게 다 허물어진 것 같아요. 허물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법조인은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결국 검찰이 조민 씨도 기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론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이 기소 유예를 하겠다는 검찰이 여러분들 그 소식이 들리니까 너무 격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마 한번 여론을 탐지하기 위해서 기소 유예권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 유예를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민 씨도 협조를 좀 하고 사과 성명을 하고 조국 전 장관도 법정에서 좀 사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모양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그게 조민은 기본적으로 사과문 비슷한 것을 발표했고 조국 씨는 법정에서는 또 입장을 달리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입장문은 또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했지만 이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검찰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국 씨는 뭐 차라리 옛날처럼 남영동에 나를 끌고 가라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은 이게 3주 전입니다. 검찰이 이제 조민 씨 기소 유예를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모양새를 만들어 갈 때 언론에 이제 검찰이 조민 씨의 기소 유예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3주 전에 무려 3만 7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으니까 뭐 공식적인 이런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표본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98%가 검찰이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기소 유예 반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0명이면 100명이 다 조민 씨의 기소 유예를 결사 반대한 겁니다. 댓글이 348개 정도가 달릴 정도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부모 마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지금 한 사람은 이제 감옥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또 재판 중이고 그렇게 하니까 자녀들까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인간적인 정리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여러분들 시중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분명히 검찰이 다 모니터를 했을 겁니다. 저만 했겠습니까? 다른 신문사나 이런 데도 약간 간편하게 하는 그런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요. 사람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검찰이 어떻게 조국 씨 딸 조민 씨를 봐줄 수 있겠습니까? 봐준 건 불가능한 거죠. 검찰에서 다 이 여론을 다 모니터를 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좀 안 된 거는 있지만 옳고 그름이란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엄연히 여러분들 범죄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법원의 판결에 맡기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번은 검찰이 제대로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썼던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 참 제목을 잘 정했습니다.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한 거니까. 이것이 많이 확산돼서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 침탈 행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